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하철을 타다가 보면 광고 음악들이 나오죠. 그 중에 굉장히 중독성 있는 음악이 서울사이버대학교 CM송인데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독성 있는 이 노래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문구가 정말 현실성이 있는가, 서울사이버대학교를 가면 나를 찾는 회사가 많아질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찾아가 봤어요. 아, 네. 코로나 왔어. 어디로? 아, 네, 이쪽으로 왔네요. 귀 안쪽에 두 분 모두 손 소독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 학생들하고 프로그래밍도 가르치고 또 인문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인문학에 대한 그런 강의도 하고 있는 이성태라고 합니다. 지하철 광고만 서울사이버대학에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 부분이 어떻게 인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나요? 실제 그 학생들의 역량들을 보면 저희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예전에 다녔던 학생들은 직장을 다녔던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중심이 뭐냐면 제2의 커리어잖아요. 내가 원래 다녔던 곳에서 조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거나 전직을 하고 싶거나 이직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랬을 때 저희 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나를 찾는 회사가 많아졌다. 회사가 네. 좀 많아지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교수님들이 각각 발췌해서 수업을 하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하겠죠. 좋은 케이스가 얼마나 있나요? 이제 대학원 진학도 굉장히 많아요. 대학원 진학이 많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학구열이 굉장히 높죠. 내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져요, 여기 와서. 혹시 안 좋은 케이스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부라는 게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나 스스로.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대답이긴 하죠. 또 회사도 연계가 되어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강의실이나 이런 시설물들도 봤는데 강의를 거의 온라인으로 하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3D 크로마키도 다 되는 곳이고 전자칠판 하고 내가 우와 원격으로 러시아에서 원격으로 레슨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인터뷰를 하면 당연히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좋은 쪽으로만 말해주겠죠. 그래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생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신영이라고 하고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로 편입해서 졸업한 뒤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모 통신사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학문을 한 지는 되게 오래되셨네요. 기간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유명해진 이유는 지하철 광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은데 네. 거길 나오고 안 나오고 인생에 큰 변화가 있나요? 사이버대학교라고 해서 뭐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일단 열심히 하고 졸업은 했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인생이 바뀌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서강대로 편입을 하셨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셨기도 하고 결과가 좋아서 그런지 확실히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이버대학교는 보통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노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은 곳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어떻게 생각할까? 바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 쇼핑몰 다니다가 대학을 나와야지 좀 살만 하겠다 해서 이런저런 일하다가 사이버대학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어떤 게 궁금증이냐면 인생이 바뀐다, 나를 찾는 회사가 많아진다 라고 하거든요. 네.
그 뭐 다니시는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대학을 졸업하려고 가는 것도 있고 학점이 좀 있어야지 국내에서 인정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학교 재학 중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종류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소연님의 들어가기 전에 인생이랑 들어간 후의 인생이랑 달라졌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네. 앞으로 뭔가 학연 하나 있으면은 희망이 네.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그래서 안 다니는 것보다는 다니는 게 훨씬 더 그렇죠. 도움이 됐다. 네. 그러면 이번 두 번째로 나를 찾는 회사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의 결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다니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인생이 달라진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후기는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본인 인생에 더 좋았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군대만 가도 인생이 약간씩은 달라지죠. 가기 전에 나와 갔다 온 나랑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니까. 특히 노력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학교여서 자기가 열심히 하기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실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